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뜨개 소품은 작고 귀여운 복숭아입니다.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너무나 예뻐서 키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솜이 필요하고요. 잎을 표현할 연두색 실, 그리고 복숭아를 표현할 피치색 실, 그 다음에 꼭지를 표현할 갈색 실. 복숭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실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돗바늘, 코바늘 5호 쪽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같이 예쁘게 만들어 봐요. 복숭아 몸통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코바늘을 원 안에 놓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사슬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 안에 코바늘 놓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그럼 하나 두 가닥이 됐죠?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여기 한 코가 만들어졌어요. 매직링 안에 짧은 뜨기 6코를 해줄 거예요. 반복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짧은 뜨기 6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짧은 실 보이시죠? 이 실을 쭉 잡아당겨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이렇게 다 빼주세요. 그럼 동그란 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매직링 짧은 뜨기 6코 했어요. 자, 지금 1단이 완성됐거든요. 이번 2단은 각 코마다 짧은 뜨기를 2코씩 해서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1개. 기둥코 밑에 여기 코가 있어요. 코바늘 넣고 빼서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통과해 주세요. 그럼 지금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각 코마다 두 코씩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코가 헷갈리시면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2단은 12코가 되는 거예요. 이번 3단도 코를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에 짧은 뜨기 2코씩 해서 총 18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다음 코. 두 번째 코는 짧은 뜨기 제자리에 두 개.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마지막 짧은 뜨기 제자리에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3단도 완성됐어요. 4단도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에 짧은 뜨기 제자리에 두개 해서 총 24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첫 번째 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자, 세 번째 제자리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4단까지 완성했어요. 5단서부터 8단까지는 코 늘림 없이 단을 늘려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한 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8단까지 완성했어요. 이제 9단. 9단은 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코를 줄여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자, 짧은뜨기 다음번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코줄임. 그 다음번에는 코를 줄여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 이렇게 빼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코를 줄여줄 거예요.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코를 줄여주세요. 반복해서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제 10단. 10단도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에 코줄임을 해주는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감아 이렇게 빼주세요. 하나, 둘, 셋, 세 가닥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코줄임. 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코줄임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줄임 하나, 짧은뜨기 하나, 코줄임 하나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1단. 11단도 코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한 개. 제자리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고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실을 감아서 가져와 주세요. 그럼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다시 이렇게 실을 가져와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코바늘 넣고 이렇게 실 갖고 오고 다음 코에 코바늘 넣어서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해주세요. 반복해서 코를 줄여주세요. 기둥코 자리 보이시죠? 여기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마무리를 꿰매줄 거예요.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시고요. 코바늘을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세요. 구멍 사이에 솜을 넣어줄 거예요. 자, 실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잡고 여기 구멍 안에 여기 마무리 단 전에 솜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지금 솜을 넣고 갈게요. 마무리 전 단에 솜을 넣어 주셔도 돼요. 자, 여기 남아있는 실로 마무리도 하고, 여기 복숭아 여기 들어간 곳 있죠? 여기 모양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가 보이실 거예요. V자. 여기 바깥실에다가, 이렇게 독바늘로, 바깥실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꿰매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기둥코 앞쪽에다가. 매직링 다음 쪽에 바늘을 놓고 다시 여기 처음에 마무리한 자리 가운데로 쭉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손으로 살짝씩만 만져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 됐죠? 다시 나온 쪽 말고요. 살짝 실을 그 뒤쪽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에 아까 만든 모양 만든 그쪽으로 나와서 한번더 다시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면 복숭아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가운데에다가는 여기 꼭지랑 나뭇잎을 이제 연결해 줄 거니까요. 이쪽으로 그냥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짧게 자른 것 같아요. 여기 모양 만드실 때는 실을 좀 여유 있게 잘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실은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감춰줄게요. 그러면 복숭아 몸통이 완성됐어요. 자, 갈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세요. 자, 이때 여기 짧은 실 있잖아요. 나중에 서로 묶어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코바늘을 실 밑으로 넣고 왼쪽으로 빙그르 한번 돌려주세요. 이때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슬 6개 줄 거예요.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 실을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여기 매듭이 생겼어요. 이 부분을 잡고 이제 사슬 6코를 해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사슬 6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V자 모양의 사슬이 보이시죠? 살짝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다시 코바늘을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쭉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꼭지 부분이 이제 다 됐어요. 실을 살짝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세요. 이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제 꼭지를 달아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에 넣고 여기 구멍 아무 곳이나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 이 부분도 여기 돗바늘을 끼워서 같은 곳에 찌르지 마시고요. 살짝 어긋나게 해서 방금 나온 쪽 있죠? 이쪽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씩 잡아당겨주세요. 자, 다시 바늘을 꼭지 쪽으로 다시 한 번만 나와서 더 튼튼하게 해줄게요. 아까 나온 쪽으로 다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두번 묶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자, 실을 살짝 잘라서 코바늘로 실을 감춰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꼭지가 달렸어요. 자,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을 감아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자, 코바늘을 실 밑으로 넣고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빙그르 돌려주세요. 이때 여기 교차되는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짧은 실을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그럼 매듭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 6개를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사슬 6개가 다 됐어요. 코바늘에 걸려져 있는 실 말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밑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하나, 두 가닥이 됐죠? 자,
실을 감고 두 가닥을 빼주세요. 자,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긴 뜨기. 실을 감아서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이 됐죠? 실을 감고 다시 세 가닥을 쭉 빼주세요. 다시 다음 코도 긴 뜨기 해주세요. 실을 감고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자, 하나, 둘, 셋.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실을 감고 코바늘 넣어서 이렇게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그 다음 코는 짧은 뜨기. 자, 여기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방금 첫 번째에 코바늘 넣고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 첫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긴 뜨기예요. 여기 짧은 실을 이렇게 감춰주면서 같이 잡고 감춰주면서 떠줄게요. 실을 감고 코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을 가져와.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세 가닥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긴뜨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은 짧은 뜨기예요. 코바늘 넣고 이렇게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그럼 여기 나뭇잎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꼭지 부분 쪽이랑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살짝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빼주세요. 여기 지금 짧은 실 있죠? 잘라주셔도 돼요. 실 가닥을 반을 이렇게 갈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아까 꼭지 단 것처럼 구멍에다가 이렇게 구멍 쪽으로 돗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자, 다시 바늘을 나온 쪽으로 다시 넣고 가운데로 다시 빼주세요. 그리고 나뭇잎 이 사이에 살짝 실을 걸쳐서 다시 가운데로 넣고 구멍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나뭇잎을 살짝 이렇게 실을 걸쳐서 가운데로, 그리고 여기 나온 실 있죠? 구멍 사이로 다시 돗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자, 다시 구멍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 나뭇잎 쪽,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나뭇잎 사이 실을 걸쳐서 다시 여기 실 있는 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남은 실은 서로 다시 묶어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살짝 잘라서 코바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짠! 귀여운 복숭아가 완성됐어요. 오늘 저와 같이 만든 복숭아 어떠신가요? 너무나 작고 귀엽죠? 예쁘게 만들어 보셔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